국민의힘 법사위원들입니다. 오늘 박범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한 입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그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지난 20일 대검은 한명숙 사건에 대해 당초 결정대로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이 오늘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사 지휘 이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훼손, 최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적절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검찰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달을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하자 혼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 감찰 카드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박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박 장관은 친정권 검사까지 참여한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합동 감찰을 통한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더 이상 검찰을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재심과 같은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명숙 총리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재심의 빌미를 마련하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는 법무부 장관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을 자처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 한 전 총리가 수수한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무죄 결정 과정,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경위와 배경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박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